금영이가 혼자 몰래 연습 들어갔대. 그럼 또 우리는 못 이기는 거잖아요. 그렇게 먼저 연습하면 누가 못 이겨? 그뿐이야. 우린 맨날 작기우기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걔는 그런 건 아예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칼 쓰는 훈련부터 했잖아요. 그러게. 아마 작기우기하면 우리가 이길걸? 그런 건 안 하고 꼭 금영이 잘하는 것만 겨루고 말이야. 이번엔 우리도 되겠다. 어떻게? 우리도 키우는 콩나물 있잖아. 그걸로 연습하자. 그래. 우리도 똑같이 연습하면 금영이 따위는 문제 없어.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돼. 연습하면 이길 순 있고? 똑같이 연습만 하면 이긴다는데요. 그 언니는 이런 작기우기 같은 거 안 해봐서 아마 이걸로 겨루면 무조건 이길 거래요. 근데 또 다른 애 말로는 음식 신동이래요. 말 배우기 전에 음식 만드는 법부터 배웠대요.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난 이거 해야 돼요. 달빛을 보려고 하지 마. 네? 보려고 하지 말라고. 보려고 하면 더 안 돼. 그럼 오로지 손끝에만 정신을 모아봐. 그게 돼요? 생각시들한테 작기우기를 시키는 건 손 감각을 살리기 위한 거야. 그것도 모르고들 하니까 생전 음식 실력들이 늘지를 않는 거라고. 잣을 손가락 끝에 놓고 살살 굴려봐. 느껴지지? 예, 참 신기하다.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? 한국 마마님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얘기 들었어. 수락가뿐 아니라 침방이나 숙방 생각시들도 다 그런 것부터 시킨대. 그렇구나. 고마워요.